트럼프의 제재 폭탄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루블화 가치는 폭락했고 국가 부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다양한 대응책을 쏟아내며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한 쇼핑몰, 현금 인출기마다 사람들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혹시라도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 올까 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은행들은 심각한 대규모 예금 인출, 뱅크런을 겪고 있습니다. Я не знаю, чего ожидать даже, потому что последствия могут быть непредсказуемыми. Может закрыться Макдональдс, где я каждый день кушаю. Также курс рубля. Не знаю, справится ли с этим Центробанк.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달러당 110루블을 넘기며 사상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을 동결하기로 합의한 여파입니다. 이에 따라 상품 가격들도 치솟고 있습니다. Все основные продукты, из которых мы вообще готовим нашу продукцию, они подверглись повышению в цене на 30-40%. Вчера буквально целый день мы получали письма от всех наших поставщиков.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일제히 강등했고 국가부도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서방이 제재 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도 맞불 작전을 펼쳤습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9%에서 20%로 대폭 인상하고 외국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주식시장을 닫았으며 자국기업 보호 정책 등도 쏟아냈습니다. 크렘린궁은 러시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담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에 계시는 우리 조동석 선교사님 지금 급하게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 안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근황과 기도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시기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모스크바의 조동석 선교사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 지금 러시아에서 선교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뭐 국제관계라든지 그 전쟁 이런 것보다도 우선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현황 또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같이 교회와 성도님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지금 잠깐 본인 소개도 해주시고요.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글로벌 파트너스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 소속이 되어 있고요. 1992년부터 지금까지 30년간 있게 러시아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이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지금 발발을 해서 온 세계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소란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참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그런 소식을 저희도 접하면서 참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런 전운이 돈다고 하는 소식을 온 세계가 이렇게 소식을 좀 전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또 이런 그 전쟁이 일어나서 온 지금 이 우크라이나도 지금 현재 거기는 굉장히 그 참담한 현실을 직접 많이 겪고 있고 또 러시아에서도 지금 이런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뭐 이제 현지 교회들은 지금 현재 여기는 이렇게 무슨 뭐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무기로 미사일로 공격을 했다든지 뭐 이런 일이 없으니까 아직은 여기는 평안합니다. 이 지금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더 모스크바까지는 한 800-900km가 안 되는 그런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은 아직 여쪽에서는 그런 전쟁 소식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뭐 특별한 그런 상황들은 벌어지지 않는데 지금 이제 요 한 이틀 3일간 지금 전쟁으로 인한 그 여파로 인해서 이 모스크바 외에도 지금
그 러시아인들이 현금을 소지하려고 ATM 기계에서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다 이렇게 뽑아서 보관을 하느라고 지금 많은 그런 그 현금 인출기 ATM 기계가 지금 현금이 부족한 그런 상태이고 또 그 돈을 뽑기 위해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 있고 그런 것이 실제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지금 시프트 그 은행 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퇴출된 이후로 지금 이 루브라 그 가치가 아주 굉장히 폭락을 해서 지금 현재 외환을 좀 사들이기 위해서 시민들이 또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현지 여기는 그 현지인들은 그렇다 손치고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외국인 기업들은 지금 이제 돈을 송금을 할 수도 없고 또 일로 물건을 또 보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여기 현지에서 수입원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교사역자들은 지금 이제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가중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뭐 미국에서 여기 오신 분이나 할 것 없이 자기 통장에 그 돈이 있어도 그것을 인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돈을 송금받는 문제가 좀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고요. 한 2, 3년 전에, 이틀 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크게 피부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 벌써 이, 우리 카드로, 비자 카드나 뭐 마스터로 카드는 할 것 없이 지금 현금을 인출을 좀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지금 항로가 열려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다시 본고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업가들 중에서 국내 송금을 해주고 여기서 한국으로 송금을 못 해주는 그런 사업가들을 통해서 현지에서 돈을 받는 그런 방식도 지금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 항상 그 사업가들이 여기서 지금 이런 어려운 때 그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현지에서 이게 하나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또 지금 이런 현지에서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이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그 여기 사업에서 수익을 현지 그 루브라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큰 관건이 되겠죠. 예,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최근 이렇게 경제 제재와 또 시트 그쪽에서 퇴출당한 그 이유로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렸습니다. 예, 자세한 소식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 아직도 네. 러시아에는 많은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여전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네. 뭐 한국으로 일단은 네, 좀 잠깐 귀국하신다든지 예, 그런 대비책이나 분위기는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유럽 쪽으로는 항로가 다 막혔습니다. 유럽에서도 그것을 다 비행을 금지시켰지만 또 러시아 쪽에서도 유럽 쪽에 난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항로를 다 폐쇄시켜 버렸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한국으로는 지금 현재 항로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움직일 수는 있는데 제가 아는 한 어떤 그런지 뭐 질병 때문에 치료차 나가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나 또 애경사 문제로 어떻게 잠깐 이렇게 나가신 분들은 이렇게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그 사역자들은 아직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러시아 그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은 네. 지금 뭐 많은 기도를 하고 있겠죠. 우선 전쟁이라는 거는 피해야 되는데 예, 지금 교회에서의 네. 어떤 뭐 기도라든지 그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예, 지금 현재 예,
각 교회들로도 지금 현재 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문제를 위해서 다들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 SNS 상으로 또 이렇게 그 여기에 뭐 우리 한국에 같으면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카톡도 사용하시고 그중 여기서는 바이버 그 이런 앱이라든지 아니면 왓츠앱 이런 그것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교회들뿐만 아니라 교회들 간에 또 교단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전쟁에 대해서는 다 모두가 종식이 되기를 물론 당연히 바라겠죠. 뭐 또 본국의 그렇죠. 예, 애국자의 입장에서도 본인 나라가 승전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네. 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예, 우리 지금 그러면 선교사님들의 우선은 가장 급한 거는 그 생활의 어려움 또 사역의 그 지속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것이 좀 더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금방 좀 어려움도 당하실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으면 좋을까요? 물론 당장 드리는 질문이라 어떻게 좀 생각을 네. 하셨을지 모르는데 좀 어땠으면 좋을까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거의 그 많은 그 선교 사역자들은 거의 재정원의 100% 가량이 다 본국에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사역을 위해서 교회 장소도 임대도 하고 또 자기가 사는 이 거주지 주택도 예를 들어서 자기 소유의 그 아파트를 구입하신 분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많은 경우는 이렇게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데 임대료가 매달마다 또 나가야 되고 사역 장소 임대료라든지 또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식생활 문제에서도 다 이 재원이 다 해외에서 모국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시프트 퇴출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래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하지만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 현재 진출해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 또 이런 기업들이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 재정을 또 이렇게 모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길도 지금 다 막혀서 다 어렵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인터넷 뱅킹이나 이걸 할 수가 있으니까 현지에서 그 이 현금을 받고 국내에서 그 국내로 이게 그 이체를 해 주 이런 방법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유용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모든 도시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죠. 왜냐면은 모스크바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런 일들을 처리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이렇게 시베리아 깊은 곳이라든지 또 한인 기업이 진출하지도 않은 곳에 들어가는 사역자들은 굉장히 그런 그 해결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또 만약에 협조를 하고 도와준다고 하면은 어떤 다른 돌파구를 열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다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채널들이 이렇게 일단은 다 점검을 해 보시고 다 체크를 해 보시고 그게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여기서 뭐 한 달, 두 달 더 이렇게 계획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업가들도 다 어려워지고 업체들도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일단 어쨌든 경제적 그 필요에 있어서도 여기서 생존하기가 힘들게 되니까 아마 자기 본국으로 잠시 귀국해서 좀 시간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말씀해 주셔서 좀 저희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윤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선교지를 포기한다는 의미보다도 정말 선교사님들이 계속 지속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될 텐데, 될수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 본국의 교회들, 또 교단이나 선교회가 빨리 조치를 좀 해서, 아예 그냥 지금 인터넷 뱅킹이 되는, 그래도 열려 있다면, 최대한 우리 선교사님들끼리 안에서 네트워크를 해서, 최대한 많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일단은 너무 상황이 안 좋으면, 잠시 한국으로 귀국하셨다가 다시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들, 정말 일단은 최대한 헌금을 좀 모아서 보내주셔서 정말 몇 달만이라도 우선 안정되게 생활하고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예, 우리 조선교사님, 예, 이제 그러면 끝으로 예, 우리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눠주시면은 함께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먼저는 첫 번째는 이와 같은 그런 환란의 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감해 주셔지고 전쟁의 그 피해림이 속히 종결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두 번째로는 아직 지금 여기는 춥습니다. 겨울이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이 시기에 삶의 터전을 잃고 또 추위와 굶주림과 또 슬픔과 또 고통 중에 있는 그 우크라이나 그 주민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먹을 양식이 공급이 되어지도록 해 주시고 또 거처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가지고 기도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추위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위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은 난방이고 뭐고 다 이게 상전이고 뭐고 이것이 가동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좀 이렇게 우리 그 특별히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 우리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시고 또 이런 세 번째로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속히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해 주시옵소서. 지금 다른 한편으로는 전에 안정된 그런 시기 때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문제인 삶과 죽음 이외의 세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이번 이런 기회가 한편은 너무 참 참담하고 비극적인 상황이지만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이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또 이들이 모든 그동안 주목하지 못했던 이런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세 번째로 이렇게 저는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이네 번째로 이또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 교회와 러시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큰 고통 중에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치료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풍성히 나타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주 절박한 필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주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느 나라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그 나라 시민이기도 하지만은 천국 시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각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죠. 하지만은 그 시민권보다 더 우선되는 시민권이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권인데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것을 인해서 지금 이 러시아 교회 내에도 굉장히 지금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사분오열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민족과 이 러시아 민족은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형제 민족입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여기서 이 러시아인들 가운데서 우크라이나에 친척을 두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그게 많습니다. 같은 혈족이고 고립 지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전쟁을 인해서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는 우크라이나 민족도 있거든요. 또 러시아 민족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그럼 나는 내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총을 들고 나도 내 조국 수호를 위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서로 이렇게 응징하고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도 우리 러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그 이 지도들 가운데도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분란에 휘말리지 않고 서로 연락하고 협력해서 우리 지금 큰 어려움과 필요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교회와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섬기는 데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렇게 갖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안에서만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김성 의사님 계신 미국에도 지난 30년 동안에 이곳에서 글로 들어가는 슬라브 민족들, 그러니까 러시아 민족, 우크라이나 민족, 백러시아 민족, 뭐 폴란드, 뭐 할 것 없이 구스란권에서 거기 들어간 분들이 지난 30년 동안에 한 1,300만이 된다고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고, 미주 전역에도 지금, 이 큰 대도시의 아주 대형 교회들이 슬라브 민족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부흥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이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유럽과 미국을 심어두신 이 슬라브 교회 내에서도 이것이 큰 분쟁에,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이렇게 기도해 주실 때는 지금 우리 천국신인 우리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그 전 세계에 있는 슬라브 민족들이 이런 서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서로 연락하고 협력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교회와 이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러시아 군인들도 지금 거기 가서 많이 사망을 전사를 했고 또 지금 러시아에서 반전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제 특별히 우리 그 푸친 러시아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 있는 강요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이런 피 흘림을 속히 종식시킬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지금 이제 전쟁을 수행한다고 가는 우리 러시아 군들도 참 고통을 많이 당한다는 소식을 여기서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군의 그 명령에 의해서 가서 자기들의 그 일주일 군 작전을 실행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그 이 선량한 일반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지 않게 해주시고 또 대량 학살이 일반 시민들 대량 학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협상이 속히 이루어져서 이런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큰 기도 제목들로 또 급한 걸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네. 위에서 끝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좀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참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곳에서 오랜 세월을 살은 그런 살자라 할지라도 어쨌든 참 외국인과 낙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마치 그 사람의 이리와 늑대들 가운데 버림받은 어린 양 같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우리 성교사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또 여기서 이 머물게 하신 동안에 주어진 이 사명을 잘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감당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러시안들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담아주셔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미래의 소망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담아주시사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 제가 보니까는 질병 때문에 고국에 나가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그 건강 문제를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지금 우리 조동석 선교사님 예,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또 현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선교사님 계속 예, 업데이트되는 소식도 저희가 좀 연락을 드려서 예, 받고 싶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과 네. 또 모든 선교사님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주님의 평강이 함께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